전자랜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 장면이죠. 네. 반칙을 범했던 아 미안하다고 짧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서양 쪽 그리고 흑인들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동양인들이 운동 능력으로는 좀 떨어지는 게 좀 기정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가 많이 몸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감정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김동원이 네. 어렵게 살려낸 공을 득점을 임상찬이 마크하고 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박시우. 임상찬에게 임상찬 레이업 네, 올려줬습니다. 임상찬 선수죠. 네, 연속 득점.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소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레이업이었는데 네. 아주 안정적으로 처리해줬습니다. 김우빈이 멈춰서서 점퍼 네. 깔끔하게 들어. 이 장면이었죠. 박시우가 볼을 끊어내고 임상찬에게 정확한 자, 패스를 밀어줬습니다. 그렇고 이제 김동욱 선수가 수비 마크를 할 때 부딪히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동양인들이 평균적으로 네. 윙스팬이 짧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둘 중에 하나라도 길어야 되는데. 네. 오! 오른쪽에서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이재 점퍼. 자, 망설이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네,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겠죠?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돼. 김지호 해설의 농구 이론. 네. 슛이나 자유투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던져야 된다. 그렇죠. 연습 양밖에 없거든요. 네. 스텝 밟으면서 김무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동욱. 볼다툼 치열합니다. 박지우가 앞쪽으로 길게 임상찬. 아, 네. 빠른 지금 엔드원이에요. 엔드원. 역시 임상찬이 들어오자마자 팀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바로 쫓아갔죠. 네. 지금 같은 상황은 네 슈팅 동작에서 파울을 범한 건 아니지만 슈팅으로 연결되는 그것도 좀 보고 신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무빈은 올려놓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점.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 고명균이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오른손으로 올려놨잖아요. 네. 자, 왼손으로 왼쪽으로 돌파하면서 오른손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전자랜드는 끝까지 이제 어떤 패턴 플레이나 작전에 대한 지시를 받고 시간을 꽉꽉 채워서 나왔거든요. 네. 자, 이제 후반전에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전자랜드 오리온이 끊어내고 고명균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득점. 네. 고명균 선수 역시 공중에서 우유 한 잔을 먹고 내려오는.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런 시도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고명윤 선수가 상당히 최공 시간이 길었어요. 그렇죠.